드디어 내일 21년 첫 쭈꾸미 낚시를 갑니다. 올해는 아주르에서 나온 애기입니다. 회사에서 뭐 협찬이나 그런 거 받은 건 아니고 아쉬운 분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30개 정도. 올해는 보니까 이렇게 펄, 반짝이 제품도 색깔별로 많이 나와 있네요. 쓰던 거 수박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기타 또 여분으로 또좀 준비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애자도 이렇게 몇개 챙겨 넣었습니다. 아까 기본 아쭈루 애기 말고 올해는 쪼꼬미 애기라고 되게 작은 애기예요. 기본 우리 애기 사이즈보다 작은 거. 요것도 제가 한번 써보려고 색깔별로 댓글박스에 릴은 요거는 우라노 G3 합사 8합사 0.85 감겨 있고 그다음에 보조로 하나 더 챙겼어요. 그다음에 선크림 가글 마스크 소독 손소독제 겸 마스크 소독하는 거는 반짝이 집어등 애기 바늘 오므려 주는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는데 아무튼 애기 이렇게 펴진 바늘 이렇게 오므려 주는 겁니다. 제가 손목이 약하기 때문에 건그립은 꼭 장착을 해서 할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10분 정도에 한 3마리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막 그렇게 뭐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 지금 배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긴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안 갑니다. 물돌이 타입이라 물이 돌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 배를 제가 조금 날려서 잡을 거예요. 바닥에 뽁소를 대고 계시면 줄이 많이 날립니다. 채비를 어떻게든 끌고 오셔야 돼요. 배를 날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제가 배를 잡으면 제가 서 있으니까요. 조금 날릴 테니까 최대한 바닥에 뽁소를 멈추지 마시고 끌어오셔야 됩니다. 독일분 들어갑니다. 독일분.
초록색 코트랑 은색 펄 바디. 두 마리였나봐. 이게 해물젓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그냥 전 한 입 먹고 쭈꾸미 한 마리 넣고 전 한 입 먹고 쭈꾸미 한 마리 넣고
넌 정말 너 써 이걸? 너 인상 못 써. 아니 쭈꾸미에 붙은 반죽이 아닌 거다니까. 아니 지금 저는 좀 바삭하게 구워야지. 뭐야 좀 까는데 왜 이래? 안녕하세요. 표정한 노아입니다. 오늘은 대천항 몬스터홀입니다. 오늘 날짜는 9월 9일이고 현재 시간 6시입니다. 여기 친한 동생들이랑 오래간만에 쭈꾸미 낚시를 나왔는데 뭐 예약을 잡다 보니까 오늘 물때가 진짜 안 좋네요. 뭐 근데 언제 뭐 물때 다 따져가면서 낚시해갖고 언제 낚시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아 인사. 명수야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아 불을 안 켰어. 이거 캠이 켜야 되는데. 어두운 새벽이나 흐린 날에 확실히 조과가 좋은 애기입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약간의 튜닝, 변형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달려있는 형광 튜브에 수술을 뽑아주고 거기에 저희가 붕어 낚시, 찌낚시에 사용하는 일자 케미를 꽂아줍니다. 3mm 지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케미를 꺾어서 야광, 형광액이 흘러나오게 반응을 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다가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고 헐거울 경우 약간 비닐 같은 걸 덧대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한번 불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밝죠? LED처럼 인위적이진 않고 조금 은은한 빛이 나옵니다. 배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빛이 골고루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뭐 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해 뜨기 전에 이걸로 다른 부분보다 많이 좀 잡았습니다. 오 감 좋은데? 뭐냐? 조개? 뭐야? 이런 걸 잡지 내가? 이씨. 좀 내려. 골뱅이다. 골뱅이야? 골뱅이 같은데? 별거 다 잡는다. 해가 뜨고 나서는 DTD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낚시를 가면 항상 물속에 뭔가를 빠뜨리고 옵니다. 그나마 빠른 순발력으로 좀 건져내긴 했습니다. 비싸기도 한데. 로드는 오슬로 쭈꾸미 로드 리른 우라노 8합사 0.85 DTD 풀컬러 그라보스 그리고 손목 보호를 위해서 건그립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나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오늘은 또 오전에 바짝 해야 되는데. 네. 오후에 뭐 물 빨라들면. 그러니까. 오전에 바짝 해야 되는데 이런 날 또 오전에 이런 일이 생겨. 밧줄이 스크류에 감겨버려서 배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밧줄이 너무 굵어서 가지고 계신 장비로 잘라보는데 잘리지도 않고 엄청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스쿠버 하시는 분을 길기도 길었습니다. 이걸 낫으로 뒤집어 놨어요.
아, 또 에피소드. 에피소드 하나 나왔네, 나는. 몇 번 나옵니까? 그냥 이런 쪽으로. 뭐 나올 때마다 생겨, 이런 건. 나한테 너무 흔한 일이야, 이제. 5월에 광따 갔다가 엔진 고장으로 견인, 밥 먹고 철수. 6월 울산에서 한치 낚시 갔다가 풍닷 떨어져서 2시간 만에 철수. 8월 삼길포에서 엔진 고장으로 9시 철수. 9월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래도 배 정비하고 오후 낚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택한 게 프리리그입니다. 오늘은 이 프리리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출조 테스트로 내린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리리그라는 게 원래 베스 낚시에서 사용하던 채비거든요. 저도 베스 낚시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프리리그를 많이 쓰는데, 이 채비를 던지고 나면 뒤쪽에는 이제 부력이 있는 조금 그래도 그 부드러운 소프트 웜이 이렇게 달려 있고 뽕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뽕돌이 먼저 내려가고, 뽕돌이 먼저 내려가고 이 채비가 바닥에 닿은 다음에 이 소프트 웜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살랑살랑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 원래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폴링, 자연스럽게 채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폴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호핑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주는 액션에 뽕돌이 한번 툭 하고 올라갔다가 먼저 떨어지고 다시 또 자연스러운 폴링 액션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살살살살 끌었을 때 베스가 자연스럽게 웜을 먹고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물감이 없게, 그걸 유도하기 위한 채비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민물이고 이제 워킹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던지고 이게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쓰는 건데, 실제 물속에는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계속 채비를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로드 텐션을 이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라인을 풀어줘서 이렇게 여유줄을 좀 준 다음에 애기가 붙었을 때 이렇게 당겨보고 애기 무게만 느껴서 그걸 애기 무게만 잘 느끼게 해서 챔질을 한다 뭐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조류나 배가 흘러가는 것 때문에 얘네 둘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줄을 주려고 해도 배가 또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두 개, 이 뽕돌하고 이 애기하고 이 무게를 계속 같이 느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지만 내가 이렇게 텐션을 준 거 요 정도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애기가 붙어 준다면 느끼고 챔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게 짧은 타이밍이라는 거고 초보자분들이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입질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나 경력자 혹은 예민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뭐 짧은 순간이지만 이거 탄 걸 느끼고 챔질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꼭 이 채비가 아니어도 아마 직결로 하시더라도 잘 느끼고 많이 잡으셨던 분이실 거예요. 초보자 하기 좀 쉽지는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줄을 줘서 잡는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쭈꾸미가 붙으면, 예? 쭈꾸미가 붙으면 이렇게 여유줄이 생기겠죠. 여기에 무게가 실렸으니까. 혹은 갑오징어가 붙었다든지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여유줄이 생기는 거고, 그 붙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근데 요것도 짧은 시간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붙어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뽕돌 무게까지 같이 느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 요 벌어진 요 찰나에 뭔가 이렇게 로드를 들어보고 무게를 느낀다든지 뭔가 가져가는 느낌을 받아서 챔질을 한다면 잡으실 수 있겠죠.
이채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모르는 것보다 이채비를 썼을 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쓰시겠지만, 말하는 것처럼 여러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줄을 주기가 좋고, 여유줄을 줘서 애기가 붙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애기의 무게만, 쭈꾸미의 무게만 느끼고 챔질을 한다, 그런 거는 실제 물속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쭈꾸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붙어서 오래 붙어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오징어가 붙었다. 갑오징어는 이렇게 살짝 툭 가져갔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1, 2초 안에 바로 이걸 놔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오징어가 붙었을 때 그 짧은 찰나에 이걸 느끼고 챔질을 한다면 모를까, 이 갑오징어가 툭 가져가더라도 이 오히려 직결일 때는 이 상태에서 갑오징어 가져가면 제가 원줄에 이 가져간 느낌, 혹은 이렇게 초리대가 깔짝하고 움직인다든지 그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툭 하고 가져가는 게 바로 원줄의 전달이기 때문에 툭 하는 느낌으로도 챔질을 할 수가 있겠지만, 프리리그처럼 이렇게 라인을 내가 흘려야 되고 로드를 밀어줘서 내가 이쪽으로 라인을 채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 이쪽으로 미끼를 보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라인을 풀어준다든지 로드를 밀어서 이쪽으로 채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갑오징어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로드로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침 그때 이쪽으로 갑오징어가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느껴지겠지만, 여유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썬바를 눌러서 라인을 풀어준다든지 로드를 밀어서 여유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오징어가 이렇게 물었다면 뭐 입질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물감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당기다가도 이렇게 놓고 가버리겠죠.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가는 타이밍에 내가 느낀다면 모를까,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놓칠 확률도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운 좋게도 이렇게 여유줄 줬다가 당기는 상황이라든지 가져가는 걸 느낀다면 챔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질 파악을 잘 하시거나 예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좀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건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애기에 따라서는 애기가 바닥에 끌릴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뜰 수도 있겠죠. 부력에 의해서 혹은 물살에 의해서. 그런데 쭈꾸미는 거의 대부분 바닥에 살고 있죠. 헤엄쳐서 살짝 뜬 것을 먹는 쭈꾸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드를 내리거나 라인을 풀어줘서 여유줄을 준다고 했을 때 애기가 바닥에 붙어있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줘야 하느냐. 첫 번째, 물이 안 가거나 물살이 굉장히 약해야 한다는 거죠. 애기 무게만 느끼려면 뽕돌까지 라인이 이렇게 끌리면 안 되잖아요. 뽕돌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라인만 흘러서 애기 무게만 느껴야 하는데, 배가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여유줄을 조금 살짝 들어보면 벌써 뽕돌하고 애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라인 풀리는 속도보다 배가 빨리 가니까. 두 번째는 아주 무거운 봉돌을 써서 빨리 바닥에 가라앉히고 봉돌이 그나마 바닥에 좀 잘 붙어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20호를 쓰고 아주 짧은 타이밍으로 애기가 붙을 시간을 줘서 무게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베스 낚시를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길래 처음에는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속의 상황이나 배가 움직이는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는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이 맞다면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채비이기 때문에
이 채비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아졌을 때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채비를 사용하실 줄 알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조건이 제약적이고 초심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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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감사합니다. 이대로 애기 빼시고 와요. 아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예? 한번 찍어야 돼. 아 먼저 찍어야지 내가. 아 그래요? 아 그 배 먹고 살아야지. 개인 유튜브가 지금 중요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 이렇게 잡고 계세요. 아, 이렇게 딱 잡으면 사진 한번 딱 찍고. 아 좋아요. 아 멋져요. 자 치즈 무서 쓰세요. 자 나온다. 어 좋아 좋아요. 어이 감사합니다.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냥 지가 턱하고 와서 붙었어. 아따 아따 내가 할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성한노입니다. 네, 오늘 저는 군산에 네, 비흥항에서 출발을 해서 마스터를 타고 지금 여기 어디냐 근데 섬 이름이. 네, 섬 이름 정보는 제가 나중에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너무 빨리 이 첩수가 와서 아직 포인트 확인도 못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첫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네, 지금 바로 네, 첩수를 했습니다. 1kg 좀 안 될 것 같은 사이즈로 지금 한 마리를 했고요. 네, 아 방금도 입질이 온 것 같았는데 네, 조금 제가 빨리 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야간 문어 낚시를 왔고요. 지금 시간이 5시 55분 한 마리가 나왔고 한번 빠르게
오래간만에 작년에 문어 낚시를 하고 지금 21년은 오늘 첫 문어 낚시인데 뭐 일단 시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히트! 야, 사이즈 좀 괜찮다. 영수야, 니가 좀, 어떻게, 야, 히트! 히트! 시알이 좋으면 들어. 그렇다 내가 든다니까. 든다니까 창피하게. 700짜리다. 야, 그래도 사진 하나 낚싯대 뽑고. 예. 네. 고래 잡아야죠. 손닥치니까 고래. 고래 위 고래를 잡는 거. 고래. 손닥친다. 아, 장갑을 안 들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자, 스마일. 이번에는 치즈. 개갈 한번 때려줘야 돼. 빡 쏴대기 한. 그렇죠. 잠깐만 옆으로 빨판 조금. 아유 그러니까요. 자 펼쳐라. 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요? 여기 지금 두 마리 뽑고 이거 저거 핑크색? 그치, 저분 좋지. 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어, 옛날에 좋지. 어우, 정신없어, 이씨. 여러분, 두 마리입니다. 히트! 히트! 갑오징어다! 갑오징어다! 아, 사이즈 좋아, 이씨! 오, 갑오징어 사이즈 좋습니다. 오, 갑오징어 사이즈 좋습니다. 어, 별거 다 나온다. 우! 웃! 야, 갑오징어 사이즈 겁나 좋아. 야, 내가 잡은 갑오징어 중에 제일 크다. 뭘로 뿌려야 돼요? 그놈 바가지, 그냥 야 빼내고, 야 빼내고. 야 아, 빼내고. 이 통으로? 바게스로? 통으로 해. 물 이렇게 싹 한번 찍고. 아유, 낚시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바쁘네. 예, 하고 있어요. 아이, 뭐 순식간에 지금 두 마리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뭔가 붙었다 느낌 들면 쭉 뽑아 올려야 된다. 붙기 전에 괜히 애매하게 약 올리면 딱 붙어버리니까 한 번에 긴가민가 하면 그냥 일단 쭉 뽑아 올리고 봐.
누가 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예, 낚싯대는 오슬로 카보니아 O2, 카보니아 O2고 릴은 도요 우라노 G3 합사 1.25 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건그립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래. 다리 하나 걸린 거 기다려야지. 여기 나고 잘못 오면 또 해줄 수 있게 하고. 이 정도 다리 하나 살짝 걸린 거. 아이고 돌 한 두 개 달고 왔네. 나이스. 아이 채비 바로 털렸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시마노 그라프러 BB 슬로우 J 타입입니다. 릴은 네, 크레만 F7, 라인은 합사 3호. 아, 라인이 막 겹친다. 또 왔어. 아우 영광아 뭐 좀 된다. 영광아 쳐내지 말고 수평으로 해. 그러니까 로드 텐션을 너무 세우면 초리대가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천천히 감아야 된다고. 잘 잡는다 오늘. 사진 한번 또 오른만 찍어야지. 그렇죠. 로드를 너무 세우지 말고 조금 내려. 끝을 좀 내려. 끝만 내려. 그렇지. 그 상태로 가봐. 나이스. 잘 잡는다 오늘. 사진 한번 또 오른만 찍어야 돼. 아 이건 바닥도 아니고 그물 같은 거 걸렸나 봐. 천천히 해, 천천히. 나이스. 아, 또 물 쏜다, 물 쏜다. 또 온 사방팔방 물 쏜다. 야, 갑자기 왜 이래? 들어서, 들어, 대로 들어. 오케이. 나이스. 바닥에 들러붙는다. 아, 축하, 축하. 6번 가지면서 6번, 7번, 8번, 8번, 9번.
쭈꾸미인가? 몇 시야? 어? 8시? 연속 이틀. 이거는 쭈꾸미인 것. 쭈꾸미, 쭈꾸미. 히트다잉. 가마 영광아. 어? 쭈꾸미 어디 갔냐 근데? 가마 영광아. 어? 쭈꾸미 어디 갔냐 근데? 어, 거기 있구나. 나는 떨어진 줄 알아. 내가 붙어 있었구나. 그러게. 내가 여기서 떼서 일로 줄 수도 있었는데. 아, 웃겨. 네, 현재 시간 11시 35분이고요. 활성도가 엄청 떨어져 있고 조류도 세고 20호를 쓰고 있는데도 거의 한 45도? 뭐 50도 정도 막 라인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날씨는 좋은데 영 활성도가 별로네요. 지퍼백 한 중간 정도 사이즈겠네요. 제일 조그만 거. 나이스. 더블 히트. 어, 트리플. 타절 아니면 어때? 오케이. 나이스. 히트.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 아, 그냥, 예, 네네, 그냥, 성함하고,
예, 성함하고 그 종류 있잖아요. 건그리 종류.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새로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일단 마무리 예,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대략 1시간? 1시간 조금 못 남았는데 일단 영상 녹화는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은 제가 낚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트루어는 요겁니다. 요거 카본 뭐였지? 카본 훅 애기였나? 뭐 정확한 이름은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요놈이 오늘 저의 히트루어입니다. 오, 우럭이다, 우럭! 나이스! 우럭이다, 우럭! 밑에. 네, 안녕하세요. 개성원로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이고 상길포에서 페가수스호를 타고 오늘은 어정불문 다 잡아 낚시입니다. 지금 시작은 일단 광어 다운샷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오전에 채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느라 아직 잡지는 못했고 지금 옆에 계시는 여기 유명 유튜버님 분 원부장님 벌써 한 3마리 정도 히트를 하셨어요. 아, 어찌나 배가 아픈지 아시죠? 남들 잡을 때 채비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마음 조급해지는지. 그래서 일단 오전에는 아마 이 광어 우럭 다운샷 위주로 할 것 같고 오후에는 쭈꾸미 낚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원부장님은 오늘 뭔지 쿨러를 엄청 큰 걸 갖고 오셨어요. 대장 쿨러라고요. 네, 이런 또 어마어마한 쿨러를 갖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잡으시려고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어우, 벌써 그냥 이만큼 잡아 놓으셨네. 아침부터 저렇게 큰 장비도 있고. 애기께요, 애기. 지금 애기 써야지. 다운샷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운샷 채비 있으신 분들은 다운샷 채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여기 웜이 많으신 분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부자이신 분 있거든요. 부자이신 분. 아, 이 세 마리 잡은 자의 여유. 그게 아니라 이민을 하는 거야. 카페장으로서. 예? 아니야? 아. 오전에 세 마리 대단한 거예요. 웜으로 그것도 와. 생미끼 사이에서 아. 진짜. 죽이죠 꼬리. 하지만 난꽝.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전에 이거 라인 꼬여가지고 한 게 그냥 완전 철천지 지금 그거네.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낚시를. 설마 그렇게 나오고 안 나올 줄이야. 물었으면 물었을 것 같죠? 100퍼. 100퍼 물지. 아마 내 거 물고 안 물었을걸? 내가 안 해서 잡은 거라니까? 낚시를 할 때 응.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나 지금 핑크 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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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렵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나 올해 초에 잡은 거 봄에 78 그게 최대 우승했다는 거. 비시즌에 비시즌에 잠원을 두 번이나 했네. 시즌 오픈하고는 계속 꽝이고. 그러면 그 잠원은 뭐 줘요? 비시즌이니까 없지. 터지는데 내가 편집으로 다 잘라낸다고. 내가 내 매력을 다 잘라낸다고. 고기 잡는 본인의 매력을 본인이 본인의 나의 매력은 다 잘라내. 그냥 고기 잡는 것만 차분하게 올리기. 그렇구나. 힘들어. 구독자 많아지면 힘들어. 내 매력을 그렇게 숨겼는데도 누가 자꾸 내가 예약한 거 보고 따라서 예약하고 내 예약 취소했다고 왜 취소했냐고 뭐라 그러고 나는 몰랐는데. 이경규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입질 받고 싶다. 왔다! 왔다! 야, 이거 진짜로 오네. 어? 진짜로 왔다고. 야, 이런 식으로, 어? 마지막 한 마리 와주나? 거짓말처럼? 어? 야, 진짜 짠 것처럼 이렇게 온다고. 그게예요. 건져보면 알지 뭐. 뭔지. 괜찮아 세이지.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남해 방송에도 내가 대신. 한 마리 나왔어. 꽝 치고 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우럭입니다. 귀한 우럭. 한 발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처음 우럭을 처음 잡은 건가 내가. 자 이걸로 오전 물고기 날씨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는 언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었지? 방어 다운샷 하나가 그럼 잠깐 끝에 있는 쭈꾸미 포인트에서 쭈꾸미를 조금 해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쭈꾸미 낚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려오세요. 아시죠 여러분, 요거 제가 만든 거 들어갑니다. 맛있는 사이즈. 연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작애기에 잘 나오고 있죠. 아유, 털렸어.
아작액이 하나 남은 건 꼬르륵 수정시켰습니다. 테스트 더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거 잘 나옵니다. 자작하셔도. 제가 필드에서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테스트 하는데 원본 오리지널 얘기랑 별 차이 없이 아마 잘 나온다.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4, 5, 6, 7, 8, 9, 10, 11, 12, 13, 14. 대략 한 14? 13, 4? 내가 아까도 한 10몇 메타 나온다 그랬잖아요. 딱 맞췄잖아. 10, 한 3, 4, 5, 6, 7, 8 메타 나온다니까. 뭐래요? 이벤트 좋아요! 지금부터 선착순이에요. 쌍거리 하시는 분. 쌍거리. 지배하지 말자 얘기하네요. 쌍거리 어려워. 타이라바 시가 2만 1000원짜리. 이벤트가 원래 안 나올 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네. 20만 원. 그러니까 한 마리 걸고 기다려야 되겠네. 한 마리 더 붙을 때까지. 흥미기 채미 있음. 태태태. 아, 좋아요. 흥미기 좋아요. 아무거나 다. 땅거리면 돼요. 한 마리 걸었어. 일단 기다려. 걸었다고요? 한 마리 걸었어. 기다려. 한 마리 더 붙을 때까지 기다려. 아, 요건 한 마리인데. 요건 한 마리 무게인데. 다시 넣을까? 주작 한번 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잠을 때 너무 급하게도 올리셔가지고. 아유, 씨발!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 한데. 설마 그런 분 없겠지만 잡아놓은 거 애기들 꽂아가지고 쌍거렸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카메라 있나? 앞에 좀 마이크 있나봐. 여기 마이크 있나봐. 들켰어. 들켜버렸어. 갑이다. 갑. 갑. 귀여운 갑. 이런 씨. 뭐가 하나 있어. 괜찮아. 아이고. 그나마 괜찮아.
이게 애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게 지금 애기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애기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 내가 이게 지금 애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문제라고, 내가. 내가 문제라고. 형, 나 꽝이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스코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대만이 있습니다. 꽝이 꽝이거든. 저리 가. 이쪽부터 두 번 죽이네? 네? 나를 두 번 죽여. 아유, 뭐 하나 왔다. 왔다. 집중하지 마라, 너 쭈꾸미 같아. 아니, 아니, 어, 갑이다. 갑이다. 아우! 세상에, 첫 쭈꾸미. 히트! 아이고, 옳다! 아이씨, 쭈꾸미, 씨. 감사합니다. 가자! 쭉쭉 올라가자! 야, 내가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왔어! 연타, 연타, 3연타! 오! 예, 3연타! 몰라요, 이름. 네, 그런 거 없어요. 히트. 히트. 에이씨. 이거 하면 액션 줄 때 방금처럼 요 원래 우리 원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손목 되게 편해요. 방금 해보세요. 방금 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면 무리도 안 가고. 히트. 오 히트. 오 샷. 네, 안녕하세요. 개성한호입니다. 오늘은 대천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천항에서 히트 기가호를 타고 쭈꾸미! 네, 동호회 사람들하고 저희가 오늘 작은, 사이즈는 좀 작은데 기가호라고 독배를 네,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아, 낚시 시작한 지는 한 시간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심도 한 뭐 2m에서 4m권 정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오징어가 그래도 예, 지금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
손바닥만한 사이즈고 지금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들로 지금 1인당 그래도 대여섯 마리 이상씩 시작하자마자 지금 다들 잡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갑오징어 7마리 잡았고요. 아침 기온이 지금 굉장히 오늘 좀 추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해가 떠서 조금 좀 덜 추운데 날씨도 굉장히 쌀쌀했고요. 근데 물은 뭐 수온은 그렇게까지 차갑지는 않습니다. 바깥에 기온이 좀 추울 뿐이고요. 활성도가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 뜨문뜨문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배트 쭉 당겨가네 아주. 방금 그냥 입질이 아주 그냥 쭉 빨고 갔습니다. 히트! 많이 잡으신 분은 한 열 몇 마리 정도? 네, 갑오징어 잡으신 것 같고요. 전 지금 8마리. 야, 몇 마리 잡았어? 회복 좀 했어? 아직 회복이 안 돼? 8개 순식간에 8개 올렸다. 아 역시 내가 바보였어. 몇 마리 잡았어? 7개 잡았습니다. 어? 7개 잡았습니다. 겁나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아 쭈꾸미였구나. 쭈꾸미를 많이 잡았구나. 쭈꾸미가 한 5개 됩니다. 아 그래도 독일군으로 많이 잡구만. 독일군으로 잡다가 이걸로 바꿔서 한 3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고등어인가? 뭐 시기로 잡았습니다. 고등어 같은 거 이거. 예. 아침에 제일 반응 좋았던 건 갈색이랑 독일군. 네 맞습니다. 독일군이었습니다. 형 몇 마리 잡았어요? 7개. 왜 얼굴 모자이크 해줘요? 네, 모자이크. 알았어요. 미리 얘기해요. 7개. 얼굴만 빼고 다 모자이크 하면 되죠? 7개가 나오는데. 7개? 7개 올 AJ. AJ 뭐 어떤 거야? 아 이거예요? 아 되게 연한 국방색이구나. 아침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내추럴한 컬러에 잘 나오는 거네. 가드 몇 마리 잡았어? 겁나 잡던데 뒤에서. 7개야. 꼴찌 할 것 같아요. 에이씨 뭐. 가드가 꼴찌가 어딨어. 몇 마리 잡았어?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았어. 왕은 아니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아침에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예? 제가요? 저 쭈꾸미 잡은 건데요. 아 그래? 알았어. 몇 마리 잡았어? 불어. 어 니가 1등이야. 10수 이상. 뭐야 저 정확하게 똑띠 얘기 안 해? 카운팅 못했습니다. 10수까지 카운팅. 카운팅이 없어서 뭐야 또 잡았어. 인터뷰 중에 막 잡아 방송을 아는데. 와 사이즈 괜찮은데. 독일군으로 계속 잡고 있어? 네? 아 조금이 작은 독일군이구나.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미끄럼틀을 바깥으로 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미끄럼틀을 이렇게 바깥으로 하고 조금이 여기다 담고. 감사합니다. 계속 한 가지로 잡고 있어? 아니요 지금 AJ랑 독질이. 독질이? 꼬마 독일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침에 AJ에 잘 나왔네. 연한 국방색에. 시기는 나중에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지금 6, 7마리 정도야 다 앞에도. 한 2, 3마리밖에 차이 안 나. 진짜 한 30분 만에 잡은 것 같다. 오. 히트.
화이트!